커피 되는 거야? 어떡하죠? 큰일 났다 이거. 농구 자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로 요레이티에 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저마다 다른 이유로 에델바이스는 참 소중하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요약이 됐어요. 그리고 에델바이스 가치는 우리 각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2막 막을 올립니다. 여기는 한국 에델바이스 요들클럽 우리들의 네버랜드예요. 이번 캐스팅은 웬디와 피터팬입니다. 우리 모두 피터팬과 웬디가 되어 네버랜드에서 멋진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사합니다.